그 베이컨 만드는 스타일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응, 그런데 약간 스모키한 그런 건데 마치 스페인 사람들이 먹는 하몬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먹었었는데 이건 그거보다 짠기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스모키한 냄새가 그러니까 돼지 냄새가 전혀 없다. 맞아요. 돼지 냄새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이 마늘잎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렇게 주는 이게 또 냄새 없음이 네. 이게 또 기가 막히네. 맞아요. 맛있어요. 풍지향이 너무 세, 나로. 그러니까 저런 궁합이, 배합이. 아, 맞아요. 배합이. 맞아요. 전혀 돼지고기 같지 않아? 그렇죠. 전혀. 사실 뱀고기예요. 사실 뱀고기예요. 뱀이 이렇게 지방이 어딨어. 죄송합니다. 해서 내가 정말 먹어보고 네. 진짜 맛있으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 내가 홈쇼핑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홈쇼핑 하는 걸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팔아볼까?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보지 못한 어머, 쇼핑몰 같아. 너무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전화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보신 분들은 진짜 전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틀트림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장각의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음식인데요. 쌍싸꾸어, 하나는 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재료를 넣어서 볶은 거고 하나는 아주 우리 차오르가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다라는 훈제된 돼지고기 요리인데요. 스테미나를 줄 수 있는 음식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긴 한데 여러분한테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라는 말씀은 제 입에는 조금 맞지 않아서 오늘 이거는요, 여러분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십시오라는 권유를 드릴 거고요. 쌍싸꾸어는 오늘 매출 80% 확신합니다. 라로는 70% 목표로 지금부터 방송 가겠습니다. 아, 괜히 얘기할 것 같고 사고 싶네. 이거 새로운 거라 시도는 해보지만 네. 아마 MD께서 다음부터는 방송하지 마세요. 오늘 방송 우리 끝.